제가 왜 이렇게 셀프캠을 켰냐면 노래를 하나 만들었는데 아직 미완성이거든요. 그래서 한번 완성을 시켜볼까 합니다. 이렇게 그 마이크 그거 스탠드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책상에다 마이크를 이렇게 닫고 누가 이렇게 잡아주면 좋겠다. 또 괜찮나요? 2시 29분이에요. 이거 제 탭에 배경화면 보여드릴게요. 이게 뉴욕에서 찍은 건데 잘 나죠? 뉴욕에 규리가 안 가가지고 규리도 같이 가서 찍고 싶다. 꼭 찍는 날이겠지? 우선 잡담은 그만하고 VR Offroad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. 초점이 안 맞잖아. 초점이 맞다. 잊을 수 없는 제가 작곡을 할 때는 음을 까먹는단 말이에요. 이렇게 음성 메모했다가 음을 적어놔요. 이렇게 일자리 녹음이 되는데요. 들어볼게요. 우선 제가 이 노래는 제목을 아직 안 정했어요. 저는 제목을 정하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. 제목에 따라서 그 가사 내용도 약간 해석이 약간 아예 달라지고 틀어지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. 괜찮아. 이런 모습도 사랑해줄 사람이 난 좋은 걸. 이렇게 넓은 연습실에 혼자 그러면 되게 이것저것 생각이 엄청나게 많아진단 말이에요. 뭔가 듣기 좋은 노래? 되게 편한? 듣기 편하고 뭔가 잔잔하게 되게 편하게 듣기 좋은 노래를 쓸 거예요. 들었을 때 조금 설렐 수 있는 노래였으면 좋겠어. 제목을 뭘로 하지? 제목을 정해볼까? 제가 노래를 만들면은 처음엔 되게 달달하게 써야지 하잖아요. 마지막에 뭔가 항상 슬픈 점이 항상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거든요. 뭔가 사랑을 시작하면은 그 사람을 상대방을 떠올리잖아요. 그래서 눈을 감고 있는데 생각하니까 막 머쓱 막 괜히 머쓱해지고 웃음이 나는 거예요. 그렇게 뭔가 사랑이 시작된다? 이런 느낌으로 항상 이렇게 비디오를 켜서 모니터를 합니다. 오케이! 한 번만 더 해볼게요. 코드부터 해야 31분. 저는 아이 선배님을 굉장히 존경하는데요. Yellow Sea ARD. 생각이 안 나요. 어디서도 얼굴도 이번에 가만 오늘은
지금 몇 시냐면 4시 6분 스피커로 연결하고 기타 치니까 진짜 기분 진짜 좋다. 밴드 활동을 했었는데 버스킹을 하러 다니자고 이렇게 했을 때 앰프를 막 빌려야 되는 막 그런 게 있었는데 뭔가 그때가 생각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. 비가 오면 우산이 되어줄게. 깜깜하면 빛내가 되어줄게. 생각해보세요. 이게 셀프캠을 끼고 여기 저 혼자서 혼잣말을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. 연습할 공간이 있다는 거는 진짜 행복한 일이야. 저는 이렇게 새벽에 혼자 연습하는 걸 좋아합니다. 기타랑 스피커를 연결해준 이선 오늘 고생했어. 이제 숙소로 가볼까?